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진도 블랙타운에 대해서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진돗개 브리드들 보면 자기 집에서 황구에서 뭐 블랙타운이 나왔다, 백구에서 블랙타운이 나왔다면서 내눈바위가 나왔다고 아주 뭐 우수한 개가 나왔고 이건 진짜 순종이다. 왜? 백구에서 나왔으니까, 황구에서 나왔으니까 윗대를 또 내가 다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그 가치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진돗개 브리더들 중에서 이 동호인들, 매니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냐면요. 한번 잘 보세요. 내눈바위가 나왔어요. 그게 진짜 이제 믹스견이 아니고 순일이라고 생각하고 2열이 안 들어갔다. 위에 뭐 4대, 5대, 6대 내가 쭉 봤는데 다른 개하고 혼혈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내눈이가 태어났다. 그 말이 100% 맞다고 하고요. 진짜 그런 경우라고 하고. 그러면 그 내눈이가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이 내눈이를 가치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3대, 4대가 넘어가면 피그맨이 흐려지니까 내눈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진돗개를 브리딩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진돗개 철학이,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태어난 내눈박이 진돗개가 진도의 종족 표현을 잘하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진돗개다운 외모, 진돗개다운 외모, 진돗개다운 체형, 진돗개다운 기질. 그런데 진돗개보다 뭐 공격성이 세다, 싸움하면 다른 진돗개들이 진다. 아, 진돗개보다 대담하다. 뭐 돼지한테도 더 강하다. 진돗개보다 발이 크고 뼈가 두껍다, 발목뼈가. 골격이 좋다.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게가 진돗개가 맞습니까? 맞다고 치고, 우수 진돗개가 맞습니까? 진돗개의 종견으로 뽑히려면, 진돗개다운 외모, 진돗개다운 모질, 진돗개다운 체형, 진돗개다운 기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질도 다르고, 아, 힘도 다르고, 골격도 다른데, 더 우수하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게죠, 그거는. 순종이라 하더라도 진돗개의 종족 표현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종견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꼭 내눈이라고 해서 브리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개가 종족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종견으로 채택한다? 선택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작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돗개 닮지 못한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눈의 장점 때문에 그 다시 이 종교 표현이 잘못된 종견인데 내눈이가 그러면 황구랑 교배를 했어요. 새끼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다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걔를 혈통을 고정시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몇 세대가 흐르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어난, 내 집에 태어난 내눈이가 힘들게 태어났어도 정말 돌연변이처럼 10대, 20대 동안 안 나오던 게 갑자기 한 마리 딱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이 개의 종견으로서의 가치는 종족적 표현과 진돗개 올바른 체형과 올바른 성품을 가질 때이 종견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아니면 오히려 브리딩을 퇴화시키는 거예요. 더 대화를 시켜버려서 더 혼탁하게 만들어서 다시 고정하는데 더 복잡해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까지 내눈이 박에 대한 짧은 멍미 삼촌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